저갑니다. 2020년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내신 강의 중학교 2학년 미래 N 채 연이 윤이냐 연이냐 가만히 생각해. 내가 전에 1학기 때 이분 이름을 저자 이름을 최윤이라고 계속 했던 것 같아서 가만 보니까 이름이 최연희더라고.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자, 앞으로는 제가 이름 똑바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전에 당연히 그지 공부하는 건 보지 마. 도움 안 된다. 그지 열심히 하면 된다고는 해줄게. 그지 이제 또 내신 공부하니까 힘들지? 괜찮아. 어차피 안 괜찮으니까. 어차피 안 괜찮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그지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지. 그지 어떻게 됐어? 일어나서 선생님 싸드기 때리지. 선생님 못 피했으니 즐기세요. 그지 여기 대헷 소리도 아주 감질맛 나지. 쫙 뭐라 그래? 공부가 개판이네. 개처럼 공부만 시키니까요. 수업 시작. 그러니까 자 당연히 우리 도움 요청하기 여기 이제 보시면 항상 그 우리가 이제 내신을 할 땐 대화문에서는 항상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면 핵심 회화 표현, 그지? 가장 중요한 표현은 꼭 쓸 준비하셔야 되고, 그죠? 그리고 나서 대화문은 항상 그 대화가 어색한지 어색하지 않은지 물어보는 거, 그지? 그런 거 위주로 많이 나오니까 잘 보시고. 자, Can you do me a favor? 이렇게 돼 있어. 도움 요청하기. 당연히 도움을 요청해야겠지? 그래서 Can you do me a favor? 유명한 표현이죠. 저거랑 뭐 비슷한 표현 만약에 골라라! 이렇게 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지? 당연히 뭐 간단하게 뭐라고 시작? Can you help me? 그지? 뭐, May I ask for your help?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물어볼 수도 있겠지? 같은 표현들. 감사하기. 그지? 배사오면 안 돼. 감사오라고 그랬지? 감사하기. 보세요. Thank you for sharing your umbrella with me.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 그지? 자, 요거하고 틀려. 자, 보세요. 당연히, Thank you는 모르는 친구는 없고, 요게 중요하지. For가 뭔 치사? 그렇지. 제사가 시작? 첫 번째. 어떤 명사 감사하냐 명사를 뱉으면 돼. 그지? 아, 이 선물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is gift. 그지? 근데, 동작의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면.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주지. 절대로 제사는 그지? 동사하고 안 놀아. 그래서 빨리, 뭐처럼 보이는 가발? 명사처럼 보이는 가발. 그래서 아주 아주 어려운 말로 동명사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우리말 무엇과 같은지를 처리하는 게 항상 더 중요하다 말씀드렸어? 것과 같아. 그지? 그래서, 여기 보세요. sharing. 뭘 공유하다 할 때, 그지? share는 못 씁니다. 그지? 그래서 ing 꼭 붙여야 돼. 그래서, thank you for sharing. 공유해준 것이 고마워요. 너의 우산. with me. 나와 함께. 일단 이렇게 됐는데, 이걸 이제 번역하자면, 내 목소리가 또 들리니까 죽겠다, 야. 자, 그렇지? 그냥 우리가 그냥 편하게 하자면 우산 빌려주신 거 감사해요. 라는 얘기고, 그지? 정확한 영어식 사고도 읽으면 정확하게 그렇게 읽으셔야 되겠고. 자, 랭귀지 유지에서 우리 알다시피 저번에 인강 다 봤지? 수요일에 했던 거? 오케이, 갑니다. He was the person. 자, 먼저, 해석이 먼저 중요하다고 저 항상 말씀드렸어. 그지? 이렇게 중간에 오면 어디까지 친다고 그랬어? 끝까지. 그지? 그래서 얘가 우리말 무엇과 같은지를 더 중요하게 봤었고, 먼저 읽어보면 그는 사람이었다. 뭐뭐뭐뭐 한 사람? 케네스가 리스펙트, 존경했다에다가 거기다 하는 뒤엔. 그러니까 존경했던 사람. 왜 언제 했던 말 붙였어요? 과거 시제잖아. 그냥 그치? 그냥 존경한 이런 말이 아니라 존경했던 이런 말을 붙여야지. 과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 가르쳐 줘. 이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게끔 되어 있어. 너희들 머릿속에 뇌가 알아서 그걸 처리하게 되어 있어. 사실은. 가장 많이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었다. 원격 관계 되면서요? 딱 보자마자 알지? 원격? 목적격이죠. 영어는 주격하고 목적격밖에 없어. 소유격하고. 소유격은 따로 빼고, 그지? 자, 우리 목적격이라는 건 다시 한번 보시면 선행사가 사람이면 누구 쓰지? Who. 옛날 영어는 whom도 있어. 근데 who를 더 많이 씁니다. whom 거의 안 씁니다. 그러니까 who 인간 봐서 알겠지만, 그지, 특정한 경우에 써야 되는 경우만 whom을 쓰고, 그렇지 않고 다 whom만 써.
그리고 사물일 때 뭐 써요? 목적격도. 그치. 주격도 위치고, 목적격도 위치예요. 똑같아. 그지? 그리고 대도. 주격도 대시고, 목적격도 대시야. 그럼 도대체 뭘 가지고 목적격이라고 하냐? 영어는 3대 천생연분. 3대 천생연분이 뭐였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이거 없으면 시작조차 할 수가 없어. 그게 바로 1대 천생연분이 뭐였었지? 주어 있으면 동사 있어야 된다. 이게 1대 천생연분이었지? 그러니까 주어 없는 동사 없고, 동사 없는 주어 없어. 영어가 아니야. 두 번째가 뭐죠? 만약에 동사가 타동사라면 반드시 거기 뒤에는 대상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 대망의 3대 천생이 뭐였냐면 주어 동사 뭐 목적 다 있는데 저 뒤에 전인사 나와. 그 뒤엔 반드시 뭐가 또 끝나야 돼? 명사가 끝나야 된다. 목적이 관계되면서는 뭐가 없다고요? 시작? 얘가 없거나 얘가 없거나 얘가 없는 얘는 주격 주격 그지? 얘가 없거나 얘가 없는 게 목적격이죠. 얘가 없는 건 주격 관계되면서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너희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 그래? 관계대명사는 얘들아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야. 그거 이 얘기한 거야.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게 도대체 우리는 근데 불완전한 문장이 뭐고 완전한 문장이 뭔지를 가르쳐주진 않아. 그렇지? 되게 어려웠어. 원장님도 학창시절에. 관계부사는 완전한 문장이 오고 관계 대명사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대. 도대체 완전하고 불완전한 게 도대체 이게 뭔지를 나는 이해를 못했어. 그렇게 뭐 우리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으니까, 그지? 아무리 쉽게 설명해줘도 우리는 어려웠거든. 선생님이, 야, 이것도 이해 못해? 완전 뭐 거의 포기 직전까지 갔거든. 자, 갑니다. 근데 이거 풀어 써볼게. 자, 원래는 어떻게 돼 있었던 거죠? He was a person. 이렇게 돼 있었어. 자. 서수용 나온 친구는 이 문장을 쪼개라 라는 시험도 나올 수 있어. 다시 한번 저걸 붙여라 라는 서수용이 분명히 출제될 거고 쪼개라 라는 시험도 나올 수 있어. 역으로. 그리고 하나 더. 얘 뭐 물어보지? 사람이니까 여기 위치 쓰면 안 돼. 이거 물어보는 시험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전형적으로 나온 시험 뭐냐면 여기 밑줄 걷고 얘랑 똑같은 용법 찾으시오. 1, 2, 3, 4번 중에. 뭐 찾으면 돼? 얘가 없거나 얘가 없는 게 답이지. 똑같은 목적격 관계되면서 그걸 찾으시면 돼. 그렇게 문제가 이제 출제될 거야. 그럼 잠깐 쪼개볼게. 원래 이렇게 돼 있었겠지.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 하. 그지 남자네 맞네 그지 원래 히로 시작했으니까. 인 더 월드 안 적을게. 일단 전명구니까 그지. 자 얘 누구야? 얘는 무슨 능력만 있어? 대명사 능력만. 그지? 그래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면 또 대명사 능력을 다 하는 슈퍼 대명사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지우고 똑같은 대명사 적을 거야. 잘 보세요. 그죠? 근데 학생들이 이거를 대명사인지를 모르고 자꾸 이상하게 무슨 관계 대명사 들어보긴 했지만 대명사라는 걸 잘 몰라 애들이. 그지? 뭐 주격이 어쩌고 그지? 소유격이 어쩌고 뭐 선행사가 무엇에 어떻게 표현하고 뭐 문장과 접속사 플러스 뭐 대명사 역할 동시에 자꾸 이런 쪽으로만 맞추다 보니까 대명사인지를 몰라야 돼. 참 희한해. 그래서 원장님은 대명사는 걸 강조하고 싶어. 왜냐면 아까 똑같아. 아까 그렇게 힘 읽으면 초등학생도 대답한다. 케네스는 존경했다 그를. 그지 가장 많이 세상에서.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적어놓으면 케네스는 존경했다. 누구야? 아까 힘이랑 똑같은 애야. 그지? 대명사라고 대명사. 똑같은 대명사. 무슨 능력이 있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능력이 있다. 근데 여기다 놓으면 안 되죠? 접착제 역할을 못 해. 어디다가? 그렇지. 앞에다가 갖다 이렇게 놔야지. 이렇게 해서 쪽! 붙일 수가 있어. 그래서 얘하고 똑같은 애, 누구예요? 당연히 he 뒤에 가도 붙어야 되는데, he는 대명사니까 저 뒤에 붙으면 좀 어색하니까, 똑같은 person. 똑같은 말이지, 얘지. 물론 he도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he 뒤에 붙이는 것보다는 person, 명확한 명사 뒤에다 딱 붙이는 게 좋은 용어거든. 그래서 그 뒤에다가 딱 붙이죠. 얘가 없어지면서 여기 뒤에다가 바로 후 이렇게 해서 in the world까지 이렇게 해서 탄생된 거. 따져볼까요? 시작. 1대 천생분. 주동사 있지. 자, 존경하면. 존경하면 타동사지. 누구를 존경하는지 대상이 나와야 되지. 그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그지? 끝이야. 얘가 없으면 주격? 뿅! 뿅! 목적격. 끝. 그리고 제일 쉬운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니까 후스냐? 뭐, 사물이나 동물과 위치 쓰냐? 이거 기본 문제, 이런 것도 있고, 그지? 뭐, 그런 건 틀릴 리가 없을 테고. 됐어. 그렇게 보시고, 너희는 이제 여기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럼 기억나니? 목적격 관계대명사 유일하게 뭐 할 수 있다고? 영어에서?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에서 뭐, 주격, 목적격, 소유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목적격만이 하는 아주 특이한 형태가 있어, 행동이. 뭐라 그랬지? 얘를 빼보자. 얘 주격이니까. 1대 천선생님 잠깐 빼버리고. 목적격이라고 하는 얘가 할 수 있는 특이한 구조가 하나 있었잖아. 딴 애들은 못하는. 얘는 이제 주어 다 나오죠. 뭘 생략 가능하다고? 생략 가능하다 했잖아. 생략 가능. 그래서 글이 있다가 아무런 일 없이 뭐 나온다고? 유일하게 목적격에서 명, 주어, 주어. 누구? 명. 그래서 그 사이에 내가 맨날 대신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원장님이. 대신 다 쓰는 거니까, 일단. 그지? 그래서 명명 나오지. 그러니까 얘, 당연히 얘도 생략 가능. 목적격일 때. 언제든지 목적격에 생략할 수 있어. 그리고 생략하는 걸 더 많이 써. 왜? 영어는 짧고 간결할수록 더 항상 좋은 영어라고 생각해. 두 번째 보세요. He was so happy that he jumped for joy. 자, 이거 배웠지? 어떻게 배웠어요? 이거. So that. 여기 짝꿍이야. 어, 원장님. 이 that은 뭐하고 이건 뭐예요? 영어는 형태가 아니라고 그랬어? 자리라고 그랬지, 그지? 얘는 자리가 또 다른 애야. 그지? 나중에, 일단 나중에 할게. 얘가 짝꿍이야, 짝꿍. 먼저 해석부터. So하고 대신 나오면 요 해, so는 탈락. 해석하지 않아. 원장님, 저는 하고 싶은데요? 어, 해. 너무란 말 붙여. 붙이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그지? 더 중요한 건 쭉 읽고, 여기서. 그래서, that 이하를 읽으라는 거야. 여기 뒤에 이제 또 문장 출발하거든. 이렇게. 끝이야. 해석부터 가보면. 갑니다. 안 읽는다잉? 근데 이걸 확인은 해야겠지? So that. 짝꿍이야, 얘도. 짝꿍. 그래서 그는 행복했다. 그래서 데디야. 그는 뛰었다. 기쁨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다라는 얘기지. 괜찮지? 그럼 여기서 시험 나오는 건 첫 번째. 소하고 데타고 짝꿍이야. 이 데스를 다른 걸 쓰면 안 돼. 여기다 뭐 위치를 쓰거나 여기다 뭐 벗을 쓰거나 이러면 안 돼. 마찬가지로 여기에 오면 얘가 누구랑 짝꿍이냐면 이 서치랑 많이 물어보거든. 서치. 서치 쓰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이 사이에는 형용사 부사만 들어오거든. 요소가 그래요. 그럼 서치 쓰면 안 돼. 서치가 안 돼. 소만 와야 돼. 요렇게 간단한 문제를 주고 또는 so that을 이용해서 문장을 저 문장처럼 써봐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단어를 두, 그러니까 문장을 두 개 주고 so that을 이용해서. 그대로 쓰면 돼. 그죠? 어떻게 쓰면 돼? 주어하고 동사 쓴 다음에 so 사이에 형용사랑 부사 요소를 집어넣으면 돼. 그리고 that 쓴 다음에 다시 문장 쓰면 돼. 영어는 계속 자리니까. 조동사, 조동사 계속 나가는 거니까. 이 that이 뭘로 쓰이는 거냐면 유일하게 놀라지 마. 부사절로 쓰이는 얘가 부사야. 부사절 접속사야. 유일하게. 어, 이 that이. 자, 그러면 원장님, 서치는 뭡니까? 서치하고 서로 상대 개념인데 얘가 또 얘랑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다? 서치 that을? 얘도 해석이 똑같아. 큰 뜻이 없고 쭉 읽어서 똑같아요. 그래서 that 이야 읽으시면 되는데 얘는 들어오는 요소가 조금 틀려. 뭐가 들어오냐면 얘는 언아, 언, 효용사하고 명사 요소가 들어와. 이렇게 이 사이에. 이걸 확인하시면 돼. 보시면 효용사지. 그지? 여기에 서치 쓰면 안 돼. 그지? 됐어. 요 정도. 그리고 이거 말고 더 설명한 거 있나, 선생님이? 소하고 짝꿍이야? 딴 거 쓰면 안 돼? 이 사이에 들어온 요소가 얘랑 상대 개념인데, 얘는 명사가 들어와, 사이에.
그럼 서치 써야 돼. 그게 아니면 so that이랑 짝꿍이고. 그 이거 외에 뭐 딴 거 설명했나? 왜냐면 이거 말고도 더 설명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 이 so that 구조에 대해서 더 설명해야 될 게 있어. 원래는 한 세네 가지 정도 더. 일단 좋아. 간단하게 일단 이것만 그지 가보자. so that 구조 이렇게 쓴다. 그래서 so 이야 이렇게 읽으시면 돼. so 하고 대신 짝꿍이다. 예를 들어서 뭐 에이씨 간단해. 일단 요거까지만 보자. 요렇게만 갑니다. 주민 보시면 이렇게 돼서 사진 속 소년이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말해봅시다. 그냥 읽어만 보세요. The boy is running to ride a bike.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그죠?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주변 사람들 중 고마운 사람한테 말해봅시다. I'm thankful for my teacher.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thank you for 동사 원형, 이게 동사 여기 ing 쓰는 표현 말고요. 요건 뭐야 그러면? thanks for. 당연히 비동사 뒤에 왔으니까 얘는 그냥 형용사 표현입니다. 얘는 동사 표현이잖아. thank you. 그지? 그래서 고마워한다. 선생님에게. 그죠? She always kind to me. 항상 친절해 나에게. 그지? 친절하지? 원장님도 별명이 누구야? 뭐야? 친절한 원장님 아니야? 별명이. 항상 친절하잖아. 자, 그래서. 자, listen and speak. 몇 페이지인지 모르지만 뒤에 넘겨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그지? 그래서 can you do me a favor? 이렇게 돼 있어. 막, 그지? 까마귀가 뭐야, 이거? 어, 닭이냐? 통닭이야, 뭐야, 이거? 그지? 풍선에, 아, 뭐죠? Can you help me? 그지? Help me! 그 할머니 나와서 할머니. 나 불렀어? Help me? 그래서. What will you say? 요거 있잖아. 요렇게 해서 요 대답 찾는 거 있잖아. 요렇게 A1234번에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지? 알맞은 대답? 그래서, sure, 물론이에요. I'll get the balloon for you. 자, 이 get이 무슨 뜻? 얻다, 받다, 가지다 뜻에서. 자, 그 풍선을 내가 가질게, 널 위해서. 무슨 말이야? 이제 뭘로 발전하지? 이제 확장해 나가야 돼, 영어는. 왜냐면 get이란 뜻을 다 외울 수 없다고 그랬어. 그지? 불가능하다고 그랬어. 미국인도 그건 못해. 미국인도 딱 몇 가지만 알고 있어. 걔네들이 자주 쓰는 뜻만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정도, 네다섯 가지만 알고 있고, 저 get이 실제 뜻이 한 300가지 가까이 돼.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느낌. 내가 I'll get the balloon. 풍선을 내가 가질게, 널 위해서. 어떤 느낌이에요? 그렇지. 내가 널 위해서 저거 내 뭐 그지 어, 내려다 줄게, 너 가져다 줄게, 뭐 여러 가지 뜻이 되겠지. 그런 뉘앙스로 출발하시면 돼. 근데 사전적 의미에 그냥 얻다, 가지다만으로는 또 해결이 되지 않을 거야.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말랑말랑하게 간다는 거야. 유연하게. 자, listen and check 갑니다. 자, what did the girl ask of the boy? 그 소녀가 소년에게 뭘 요구하는가? 갑니다. Mark, can you do me a favor? 이거 외우셔야겠다, 이제. 그지? Can you do me a favor? 자, sure, what is it? 뭔데? My family is going on vacation for a week. 몇 주 동안? 그렇지. 이게 동안의 뜻이야, 그죠? 뒤에 수치, 뭐 기간 나왔어? 한 주 동안. 여기서 보시면, 어? 완전 여기 지금 진행형인데, 무슨,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여기 하나 표현 또 하나 정리해야 될 게 뭐죠? Go. On vacation. 이게 무슨 뜻? 다 휴가 가다 그냥. 그치? 근데 여기서 근데 궁금한 게 있어. 어? 원장님. 시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별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은 이걸 보자마자 뭐 어떻게 했냐면 들을 때도 그렇게 들어요. My family is going on vacation. 지금 휴가. 그치? 휴가를 가고 있다라고 듣게 되지. 읽게 되고. 근데 기억나니? 절대 안 나지, 기억이. 여기에는 이제 이게 있어. 사람일 때 이미 뭐뭐 하기로 마음 먹었고 한 번이라도 생각했거나 마음 먹은 일, 계획한 일은 뭐 쓴다고 그랬지? will 쓰지 않고 뭐 쓴다고 그랬어? be going to 쓴다고 그랬지? 그지?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거다. 근데 여기 단 이 표현을 쓸 때는 얘가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중과 헷갈리니까 이 표현을 쓸 때는
아, 얘는 보자마자 듣자마자 알잖아. 뭐 말 예정이다. Be going to 보이잖아, 그지? 근데 이 표현을 쓸 때는 반드시 미래를 표시하는 표현이 함께 꼭 나와야지만이 쓰는 게 일단 정석입니다. 왜냐면 헷갈리면 안 되니까. 미래 표시 나오면 뭐도 쓸 수 있다고요? 진행형 시제도 현재 진행형 시제도 뭐할 예정이다. 같은 표현 쓰잖아. 이게 다 배웠잖아. 그리고 원장님이 뭐 썼어요? 현재 진행형 당연히 뭐 am, is, are 이런 거 쓸 테고. 자, 여기가 뭐 나온다고요? 비행기 시간, 기차 시간, 운동 관람, 뭐 그지? 연극. 이런 게 주제로 나오고. 얘도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거다라는 미래 표시가 나오겠지만, 이미 예정되어 있거나 정해져 있는 거죠, 스케줄이. 내가 바꿀지 못하는 거야, 그죠? 내가 내일 아침에 영화 보러 안 가도 그 영화는 상영될 거란 말이지, 그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앞에 사람 주어가 안 나올 때는 뭘로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지? 이거 다 배웠잖아. 원장님 원서 그래마 거기 그지? 원장님 책에서 다 배웠잖아. 근데 원래 현재 시가 원래 미래를 나타내고 그죠? 원래 미래를 나타내고. 근데 얘는 조심해야 된다. 사람이 나올 때는 이 표를 쓰지만 사람이 아닌 경우는 이 표를 쓰지 않아요. 함께. 그지? 그거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얘는 지금 보죠. 이것 때문에 시작. 얘가 미래 표현이 이제 이미 정해진 일, 계획한 일. 그래서 be going 현재 진행형을 썼어. 당연히 비고잉으로 바꾸면 시작. My family is going to go on vacation이야. Can you come to our house? 너 올 수 있어? 우리 집에? And 그리고 and니까 여기 앞에 뭐 안 쓴 거예요? Can you water the plants? 식물에 물 좀 줄 수 있어? Yes, I can. 알았어, 줄게. 갑니다. 시간을 조절해야 돼. 자, 갑니다. 여기 이제 교과서에는 저렇게 질문이 돼 있고 저걸 고르는 거고 얘가 이제 그 듣기 파트였었어. 갑니다. Kevin, can you do me a favor? Okay, what is it? 뭔데? Can you help me with my science project this afternoon? 이렇게 됐어. 도와줄 수 있어? 나를? 뭘 가지고? 내 과학 프로젝트를 가지고. 자, 요렇게 두 개 이상 단어가 합쳐서 뭔가 시간 나타내는 것 같다? 뭐 취급한다고? 전명우 취급? 우리말 뭐 붙인다고요? 에, 에로.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렇게 돼 있어. 자, 근데 여기서는 이게 돼 있어. 잘 봐. 오. 이렇게 한번 써볼게. 어, help. Can you help me do my science project? 이게 같은 표현이죠. 이게 뭐예요? 플러스예요. 그지? 헬프를 이용해서 X가 Y 하는 걸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죠. 얘가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동작의 내용을 쓰지 않고 어떤 요 명사 표현의 내용만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지? 같은 표현이 되겠지? 오케이.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됐습니다. Sorry, 미안해. But I can. 할 수 없어. I have to visit. have to는 당연히 조동사로 뭐뭐 해야 한다는 표현. 그지? must하고는 좀 느낌이 같지만 should하고는 같지 않아? 알지? 조동사? I have to visit. 방문해야 돼. 내 my grandma. 할머니를 그지? 방문해야 돼. 그래서 with my mom. 엄마와 함께. 그지? 응. 알잖아. 할머니. 할머니 전화. 할머니. 이번 주에 할머니 집 가도 돼. 할머니가 뭐라고 그래? grandma. 그지? 할아버지, 어, 할머니, 진짜 가도 돼? 그래, 인마! 자, 갑니다. Think and talk. 이렇게 돼 있어요. 자, what kind of help do you need from your partner? 자, can you do me a favor? 원래는 이 favor란 단어가 정확히 얘기하면, 요 단어거든, 요 단어. 호의. 호의란 말 알지? 호의적이다. 그지? 뭐, 호의를 베풀다 할 때. 그지? 그래서 나한테 호의를 좀, 그지?
후회를 좀 해줄 수 있어요? 도와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이 돼. Sure, 물론이에요. What is it? Can you fix my computer? 내 컴퓨터 좀 고칠 수 있어요? 조동사 can 쓰는 거는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니? 라는 ability의 뜻을 담고 있지, 항상. Sure, 물론이에요. No problem. 만약에 이제 할 수 있다면 sure, no problem. 할 수 없으면 sorry, but I can. 또는 이렇게도 하죠. Sorry, I'm afraid not. 이렇게도 많이 표현하고. 자, 그러면 네가